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유해열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의사 고용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발 이식을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아, 2017년이구나. 저는 2017년부터 모발 이식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모발 이식을 진행하면서 이 유해어 쪽으로 와서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이제 시도들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뉴헤어가 강남에서도 아주 유명한 4대 천왕 중 하나인데요. 여기 와서 이제 김진호 원장님과 다른 원장님들의 다른 이제 테크닉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나가면서 좀 더 많이 발전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계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도 탈모가 있고요. 저도 지금 계속 꾸준히 탈모약을 먹고 있습니다. 의사 공부를 하면서 의대 다닐 때부터 이제 탈모가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탈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발 이식 쪽으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외국분이셨는데 이제 주한미군이셨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발 이식을 받고 싶다 하셔서 이제 처음에 상담원들과 상담을 할 때는 1200모낭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셨는데, 오후 2시쯤에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만남을 하고는 오늘 최대한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이제 원장님과 같이 상담한 다음에 2500모낭량을 하겠다 해서 그날 밤 12시까지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셨고, 그 다음에도 이제 다른 분들도 소개해서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경과를 보니까 아주 이제 미국에서 하신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도 자기가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발 이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본다면은, 첫 번째는 디자인, 두 번째 밀도, 그리고 세 번째 환자의 니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환자의 니드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환자의 니드, 어떤 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이닝을 하고, 밀도도 환자의 니드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가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축구, 농구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종류는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몸담고 있는 모발 이식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메디컬 쪽과 그리고 시사 쪽도 보고 있고, 뭐 스포츠 관련 이런 것도 해서 영상으로 자기 전에 보다가 잠드는 편입니다. 영화 감상 쪽이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못 가게 되니까 자꾸만 집에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쪽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다큐멘터리 쪽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마인드 헌터라는 걸 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심리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제 심리 수사물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소년재판 재밌게 봤습니다. 의학 드라마 안 보시네. 의학 드라마는 이상하게 약간 그 진짜 이제 사실적인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진짜 의사들의 이제 삶을 다룬 그런 것들은 많이 보는 편인데,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현실에 집중하게 돼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잠깐 깨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구독을 했어요, 제가. 그건 인증 가능합니다. 인터뷰 자체가 처음이라서 조금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생각, 그리고 모발 이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표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탈모가 미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모발 이식 말고도 다른 이제 탈모 치료 관련한 옵션들이 많으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볍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